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형태의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공유해 볼 텐데요.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스타일을 생각했던 게 약간 라운드적인 느낌이면서 약간 어시메트릭한 느낌의 라운드 고무 단발 한번 잘라 볼 텐데요. 먼저 앞머리 먼저 잘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는 눈 사이 정도의 커트 가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커트해 주세요. 윗라인을 모두 다 끌어서 라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이 라인은 조금 더 손 방향을 좀 많이 내려서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손의 각도를 조금 더 내려서 커트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라인, 그 다음 섹션도 동일하게 지금 앞쪽 라인의 라운드성 느낌으로 이제 다 잘랐고요. 전체적인 라운드 형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속 라인의 레이어드를 저는 줄 건데요. 라인이 좀 이렇게 뾰족한 느낌의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속에 레이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느낌의 형태감을 자를 거예요. 백사이드 쪽 라인에서 머리를 전체적으로 형태감을 쭉 당기신 다음에 형태의 머리를 모두 다 정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레이어한 느낌이 많이 표현이 되실 거예요. 이 가이드에 맞춰서 모두 다 디렉션 하셔서 형태 브랜나루 끝선 라인의 길이는 살려두시면서 모두 다 디렉션 하신 다음에 커팅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귀가 조금 보이는 형태의 커트가 좀 나오시겠죠? 모두 다 앞쪽으로 디렉션 하셔서 커팅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 부위에서는 숱이 조금 많다 그러신 분들은 머리를 다 말리신 다음에 약간 부피감을 조금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레이어를 좀 더 주셔도 괜찮으세요. 앞쪽은 조금 더 디렉션 하셔서 무게감만 조금 빼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레이어드가 나오셨다 그러면 좀 전에 잘랐던 느낌을 이렇게 봐보시면 앞쪽에서 형태감을 라운드성으로 줬기 때문에 이 머리를 중간 레이어를 모두 다 덮는 느낌의 형태감이 나오실 거예요. 조금 라운드 안에 약간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하나 나온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이쪽을 잘랐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자를 건데요. 약간 저는 조금 더 짧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더 아주 미세하게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1-2cm의 느낌의 언밸런스를 제가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얼굴형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칭이 다 맞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한쪽 라인을 조금 더 짧게 한다든지 한쪽 라인을 조금 더 가볍게 하면 얼굴형 느낌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형태감 조금 더 라인 윗라인 모두 잡으시고
구렛나루 길이는 안 자르시고 이건 자르지 마세요. 모두 다 형태. 지금 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의 판넬의 앵글이 어느 형태감으로 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길게 빼기 위해서 사이드는 조금 더 디렉션한 느낌에서 이런 식으로 갔고요. 이쪽 라인을 조금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라인감을 갔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형태 라인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다 자르셨다고 하면 또 동일한 방법으로 윗라인 무게감 체크하시고 사이드 무게감 빼실 때 손라인 최대한 라인 끌어당기셔서 이어라인 쪽에서 커팅을 해준 다음에 이 가이드 보이시죠? 이 가이드에서 가이드 체크하신 다음에 커팅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당기신 다음에 윗라인만 체크하시고요. 무게감 너무 무거우신 부위만 레이어드 하겠습니다. 디렉션에서 형태감 앞쪽 라인에서 너무 일직선으로 90도 느낌으로 앞쪽까지 나가버리시게 되면 층이 너무 많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 앞쪽 라인을 할 때는 무조건 디렉션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라인을 이제 말리셔서 형태감을 한 번 더 줘보겠습니다. 형태감이 이렇게 잘리셨잖아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시면서 조금 더 예쁘게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구렛나루 라인 먼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폭을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래서 이 라인에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포인트 컷으로 약간의 질감을 쳐주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윗라인도 앞쪽 라인에 지금 무게감이 굉장히 많죠? 이 느낌 조금씩 무게감 없애보겠습니다. 포인트 라인 커트로 좀 앞머리의 느낌을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잡고 있습니다. 앞머리 느낌의 질감을 어느 정도 칠 건지에 따라서 떨어지는 그 형태감이 되게 많이 틀려지시잖아요. 커트를 친 쪽과 질감 처리를 한 쪽과 안 한 쪽이 굉장히 느낌이 많이 틀리신데요. 느낌 자체가. 그 사이드도 다시 한번. 지금 보게 되면 이쪽 라인은 조금 더 짧은 느낌의 형태가 좀 더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쪽 느낌보다 이쪽의 형태보다 이쪽이 조금 더 짧네요. 그쵸, 느낌이. 네, 예쁘게 지금 처리 마저 할게요.
저는 지금 라인의 질감을 이렇게 모두 다 쳤는데요. 형태감을 조금씩 만지면서 치고 있어요. 그리고 형태의 밸런스 어느 정도 맞추면서 오늘 커트의 느낌의 포인트는 저는 라운드 형태의 머리를 잘랐는데요. 근데 라운드 머리를 잘랐을 때 한쪽은 조금 더 길게 한쪽은 조금 더 윗라인으로 가게 한번 잘라봐서 이 사이드의 형태 길이감이 약간 틀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굴형이 조금 더 이렇게 밀어지는 느낌이 저는 조금 밀어지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조금 조금씩 아이디어를 내서 고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커트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모두 다 덮어지는 머리들은 머리 형태감이 전체적으로 좀 깐딱 잘못하게 되면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를 톡톡톡 쳐봐서 무거운 라인은 꼭 질감 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윗라인에서 덮어지는 커트를 숱을 치실 때는 속라인에서만 인터널 구조에서만 숱을 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왜냐면 겉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치시게 되면 머리가 좀 레이어드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처럼 미용사들처럼 드라이를 고객님들은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라인에서만 형태감을 좀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 포인트를 겉으로 치시고 싶으실 때는 딥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포인트 커트로 살짝 앞쪽 라인만 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오늘 스타일은 전체적인 라운드 느낌의 레이어드 형태를 조금 준 L베이스와 G베이스의 형태의 라인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커트를 한번 해봤고요. 전체적인 포인트의 느낌은 라운드성이지만 그 라운드성을 조금 틀리게 해도 되고 조금 동일하게 해도 되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편하실 대로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형태감의 무게감의 밸런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속라인을 저는 약간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해서 약간의 디스커넥션을 주었는데 그 형태를 얼만큼 줄 거고 무게감을 얼만큼 빼냐에 따라서 옆머리가 이렇게 두꺼울 수도 있고 얇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치시게 되면 형태감이 좀 더 예쁜 느낌으로 커트를 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밸런스 아주 뭐 고객님들이 모를 정도의 밸런스를 조금 틀리게 줘봤는데 이런 식으로 치는 이유는 약간의 느낌, 얼굴형이 조금씩 틀려 보이더라고요. 제 커트의 형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얼굴형이 너무 많이 틀려 보이는 느낌이 저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시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